630i, M스포츠, X드라이브 할인을 1500을 한단 말이야 지금. 8500에 말도 안 되는 크기를 탈 수 있다는 거지. 제가 아직 돈이 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. 또 이러네.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어. 네? 원피디 크다고 할 줄 알았어. 그래서 작은 거 사왔어. 진짜 차를 잘하는 약간 그런 사람만 탄다는 320i M스포츠 투어링이야. 투어링이 뭐냐? 외관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일반적인 3시리즈는 딱 보면은 너나 나노 다 3시잖아. 나는 그거 약간 짜치다고 생각하거든. 이왕 3 탈 거 약간 다른 모습을 타면 어떨까? 특이한 거, 공도에서 보기 힘든 거. 그러니까 내 차도 그렇잖아. 나는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. 근데 앞에만 봤을 때는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무형 버전인 느낌이 좀. 아니야, 똑같아. 앞은 왜 그래? 내가 정성스레 갖고 온 거를 웃겨. 새끼 왜 갈구냐고. 일반 세단이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턱턱 이렇게 떨어지잖아. 모르지? 이런 거 되는 얘기야? 나는 솔직히 금액이랑 디자인 위주로 많이 보거든. 어차피 너도 볼 거 아니야. 차를 사,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엔진이고 어떤 미션이 들어가 있고 막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런 거. 그래서 가격이 이게 6,380이었나 그럴 거야 아마 시작값이. 이거는 할인이 한 900까지는 나오는 거 같아. 그러면 한 5천만 원 한 중반대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차다. 작긴 작아. 우리 같은 덩어리들이 들어가는 순간 숨 막혀. 우리 덩어리 4명 타잖아. 앞뒤로 죽을 수도 있어 누가. 나는 둘이 타거나 마르신 분들이 다 재밌게 좀 탈 수가 있지. 6시리즈 한번 보여주시고 이거 보여주시니까 돈 없다면 이거 해야지. 바울로 딱 하구나. 그리고 친한 외건답게 누가 트렁크를 엽니까? 이런 스페셜하지? 이런 맛을 사는 거야, 이런 맛에. 도마야, 도마. 슈바인학센이랑 이제 소세지랑 이제. 여기서? 한 5분 닫아놓고 이렇게 탁. 아, 근데 진짜 이거 차 이쁘지 않아? 일반 3시리즈 보는 것보다? 되게 느낌 있어, 진짜로 약간. 3시리즈랑 잘 안 맞으니. 진짜 안 맞아, 이런 거. 근데 트렁크 공간도 보면은 이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뒷좌석에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있다라는 거야. 일반 3시리즈보다 한 200 비싸요. 감성과 공간을 200이면 싼 거지. 폴딩도 돼, 이거. 자동으로 되네. 근데 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독일 냄새 확 날려면 실버색이 있어야 돼, 나는. 그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워. 그게 없어. 그게 아쉬워. 실례. 무슨 색인가요, 이건? 곤약 아닐까, 이거? 곤약 아니면 뭐 커피 아니면 뭐. 하여튼 브라운 계열이겠지, 뭐. 어쨌든 보면은 지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가 있고 하만카돈도 들어가 있고 되게 깔끔하게 좋은 것 같아. 육실이 작가 봤을 때랑 지금 볼 때랑 이쁘긴 이뻐, 이렇게 되는 게. 공간이 아주 그냥 소리가 약간 기통이니까 나는 사운드. 지금 운전할 때 딱 그 자세거든? 뒤를 잡아야 돼, 운전사. 탈만은 해. 탈만은 한데 무릎이 닿거나 그렇진 않아, 솔직히 얘기해서 막. 근데 장거리는 힘들어. 야,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. 헤드룸. 이 외건을 왜 타냐. 물론 밖에 그 디자인도 있지만 요 헤드룸 공간이 2열에 진짜 중요하잖아. 내가 3시리즈 타면 약간 구겨지거든, 뒤에 타면은. 네네. 근데 이거는 그냥 앉아있어도 진짜 훌륭한 거 어때? 좋은 거 같아요. 좋아? 네. 이거야? 근데 너 독일이랑 안 맞는 거 아니야? 차 구하기도 힘들어요, 이거 지금. 아, 그러고 있다. 만약에 내가 외건도 괜찮고 조금만 더 고성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M340i가 있어. 네. 고성능 차. 근데 그거는 진짜 진짜 느낌 좋아. 그거 2500 추가될걸? 그럼 저거 사야 돼, GT. 그러니까 항상 보면 차 살 때 그냥 그 돈 씨야. 300만 원 할인 더 주시는 건 어때요, 저한테? 너한테만? 네. 집에 가. 나 오늘 두 대나 보여줬잖아, 그치? 둘 다 참 BMW의 약간 명차라고 생각하거든? 사실 난 일반 3시리즈보다도 정말로 난 투어링이 더 낫다라고 보고 더 가성비가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. 이게 한 달에 플리스 60개월 2만 한다 라고 하면은 74만원인가? 그랬던 것 같아. 금액도 적당하고 너가 좋아하는 BMW고 모든 걸 다 맞춰줬어. 건피디 이 차 어때? 살래? 조금만 더 고민해보겠습니다. 일본으로 가자. 너무 비싼 차 아닌가요? 죽어. 이거 사면 죽어. 인간적으로 너한테 지금 보여준 차가 몇 대인데 이거는 진짜 못 살 것 같아요. 기대도 안 했어.